아, 이게 뭐야? 무슨 이유에선지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예쁜 단독들이 주르륵 들어서 있네요. 누가 딱 줄 그어놓은 것처럼 바로 여기까지 신도시.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 처음엔 이렇게 빌라촌과 논밭이 혼재된 모습이고요. 급한 커브를 돌려 조금 더 들어가면 드디어 단독마을들이 보입니다. 길이 살짝 좁죠? 약 4-5m쯤 되는데요. 반대쪽에서 차가 나오면 조금 움츠러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길 따라 오른쪽 왼쪽 집들이 보이네요. 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뭉텅뭉텅 작은 마을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동네죠. 그렇다고 마을만 있나? 아니죠. 이렇게 중간중간 논밭들도 뭉텅뭉텅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다가 이쪽에 또 마을이 있을 것 같죠? 역시나 예쁜 단독들이 주르륵 들어서 있네요. 요즘은 이렇게 최대한 마당을 적게 빼고 건물 외벽을 두르는 게 완전히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군요. 그 와중에 또 느닷없이 길이 끊겼습니다. 돌리기도 애매할 때는 그냥 그대로 후진. 이런 분위기에서 도로 환경 탓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둘러보자고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엔 전원주택 큰 형님도 계시네요. 아, 여긴 타운하우스인가요? 한창 공사 중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 활기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걸어서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시 오른쪽으로 저쪽에 또 집들이 몇 채 보이네요. 그럼 저 안쪽에도 아까처럼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까요? 아하, 도로 끝. 저렇게 커다랗게 잘 적어놨는데 굳이 차 끌고 저기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저기도 잠시 뒤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뭐 거의 시골 동네죠. 집 반, 논밭 반, 딱 요 동네가 그렇습니다. 아, 여기 전원마을 표지석이 보이는데 에구, 일단 저기 안까지 한번 들어갔다 와서 보고요. 어쨌거나 예전엔 그냥 한가로운 흔한 농촌 마을이었을 텐데요. 주변에 신도시가 계속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듯 합니다. 이 작은 도로를 따라 오른쪽은 그냥 개인들이 필지를 사서 제각각 집을 올렸군요. 왼쪽은 기초만 덩그러니 뭔가를 조성하려다만 흔적이 보입니다. 다 무슨 사연들이 있겠죠? 여기로 올라가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더 올라가서 입구를 한번 찾아보자. 길은 점점 좁아지고요. 아, 이 앞으로는 산책로인가요? 숲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돌면 또 한 무리의 작은 마을 등장. 근데 여긴 마을 내부 도로가 꽤 좁네요. 지금 이렇게 가니까 거의 벽에 긁힐 듯 아슬아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들이 한 10채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맞죠? 이렇게 해서 아까 왔던 길과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오다가 지나쳤던 그 작은 마을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식이 좀 된 듯한 것 같죠? 저 안쪽까지 점점이 집들이 보이고요. 하지만 새 집들이 없는 건 아니네요. 깔끔한 모습들 신선합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마을 끝이 바로 보이네요. 사이즈가 참 작군요. 저 앞은 아까 길 쪽에서 봤던 기초만 올려진 그 현장의 연장선 같고요. 요렇게 도니까 느닷없이 컨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현재 땅만 이용 중인 모습도 보입니다. 반대쪽 끝은 어떨까요? 아하, 여긴 짓다가 완전히 손을 뗀 모습도 있네요. 저대로 계속 두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죠. 부수던 짓던 어떻게든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왼쪽엔 예쁜 단독들이 쭉, 오른쪽엔 여지없이 밭이 큼직하게 펼쳐져 있군요. 텃밭, 농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런 입지 참고하실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마을의 가장 위쪽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길이 이게 맞는 거죠? 저쪽에 차 올라온 것 보니까 대강 맞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차보다는 걷는 편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서 디테일한 팩트체크 함께 출발해 보시죠. 아, 이 산책길 이름이, 산책로 이름이 교화고인돌 산책로였군요. 네, 이쪽으로 가면 당하동, 저 뒤로 가면 산내마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산책로를 따라서 내려오면 이렇게 파주로와 만납니다. 여길 따라 쭉 올라가면 금촌 금릉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교화 문발로 이어지죠. 아, 저쪽에 삼지구 현장도 보이네요. 산책로 한 가운데 있는 쉼터죠. 아주 잘 해놨네요. 아, 이게 뭐야? 벙커인가요? 아, 벙커. 옛날 군대 있을 때 그 벙커 저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이 아래로는 전원마을들이 바로 보이네요. 지금 마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저쪽에도 지금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별하람 마을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분양 컨테이너 아니면 시공사 컨테이너가 이렇게 문이 잠긴 채로 있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타운하우스로 보이는 건물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예쁜 집들이 꽤 많네요. 도로 끝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 끝에는 지금 캠핑장처럼 되어 있고 저 위쪽에 거대한 분묘가 이렇게 웅장하게, 야, 이쪽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마을 내려오면 이렇게 신축 빌라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마을 초입에는 이렇게 커다란 유치원이 자리에 있고요. 그 옆으로는 아까 보신 빌라들이 쭉 늘어서 있고 또 앞쪽에는 공장 창고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요 경사로 따라 올라가면 신도시 상가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나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요 상가 블록 저 안쪽에 있는데 지금 점포 겸용 상가가 엄청 많습니다. 이쪽에 이 길 따라 쭉 나와도 버스 정류장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저쪽에 아파트 단지 앞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공원, 가운데 공원하고 공영주차장 저 사이에 하나 보입니다. 드디어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버스 몇 대 들어오나 볼까요? 네, 여기까지 4대 들어옵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이 마을 사방으로 신도시가 빙 둘러진 형국. 작은 마을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크기는 이렇습니다. 향도 모두 남쪽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죠. 다만 그쪽에 야트막한 동산이 있어 산 쪽에 붙은 동네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 확실히 신도시 이름값 합니다. 아까 보신 파주로와 경의로, 책향기로가 주변을 감싸고 있어 제2자유로 또는 일산 방면 통행이 매우 양호하죠. 다만 여기서 굽이굽이 나가 큰 길에 얹기까지가 좀 번거로울 뿐. 마을 중심에서 제2자유로와 연결되는 산내 교차로까지는 약 10분, 2.4km. 대중교통, 아까 버스 확인하는 거 보셨죠?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근데 일단 거기까지만 가면 불과 10분, 2.4km. 버스로 한 방이죠. 학교는 근처에 없고요. 모두 신도시 쪽에 모여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초중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요즘 신도시 잘 아시죠? 학교들 전부 과밀입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특히 이 부분 면밀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인프라, 마을 안엔 아쉽게도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작은 마트, 병의원, 아까 보신 대로 여기와 여기에 쭉 모여있죠. 대신 파주 유명 맛집들 이쪽에 많으니까요. 그걸로 살짝 위로를 좀. 대형 마트, 홈플러스가 코앞에 있습니다. 마을 중심에서 차로 약 5분, 1.4km. 종합병원은 여기 운정 YG병원이 있네요. 차로 약 10분, 2.3km. 대형 인프라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